얘들아 안녕. 선생님 양쌤이야. 오늘 유형편 유형 9번부터 단원 마무리 문제 마지막 문제들 한번 같이 선생님이랑 해볼게요. 자,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10의 거듭제곱 이용하는 방법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이 두 개 다 설명해볼게요. 자, 먼저 10의 거듭제곱 이용하는 방법을 첫 번째 순환소수를 뭐로도 x라고 둔다. 예를 들어서 순환소수 0.72 닷닷 이게 있으면 얘를 x라고 두는 거야. 그럼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0.727272 땡땡땡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두 번째. 자, 양변의 10의 거듭제곱을 적당히 곱한다. 자, 이 적당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분수로 만들어주고 싶어. 지금 순환소수를 분수로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이 뒤에 있는 요 순환하는 소수점 부분, 소수 부분을 없애주고 싶잖아. 그래서 이 소수 분분과 겹치도록 양변의 적당한 값을 곱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0.72 다시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100을 곱해봐. 그러면은 100x는 어떻게 쓸 수 있어? 72.727272 땡땡땡 이렇게 쓸 수 있고 x는 0.727272 땡땡땡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뒤에 소수점 부분이 겹쳐 안 겹쳐? 겹치죠? 겹치지. 자, 얘를 없애줄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구한 두 식을 변끼리 빼서 x값을 구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두 식 있잖아. 100x는 72.727272. 자, x는 0.727272 있지. 얘를 두 식을 빼주는 거야. 빼주면은 99x는 몇이야? 72고 x는 99분의 7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자, 순환소수 0.727272를 우리 지금 99분의 72로 표현했어요, 안 했어요? 표현했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간단한 건 공식이 훨씬 더 간단한데 1번은 원리를 설명하는 거고 2번은 원리를 결과로 내서 그걸 외우는 거야. 자, 공식 한번 가볼게요. 자, 공식하는 방법 1번 분모 구하기. 자, 분모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순환마디를 이루는 숫자만큼 구를 써주고 자, 그 뒤에 순환하지 않는 숫자의 개수만큼 0을 써준다.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자, 0.074 닷닷 있으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얘의 분모는 자, 순환마디를 이루는 만큼 9를 써준다 했으니까 순환마디 7, 4 이렇게 이루지. 그래서 분모는 두 개를 이루니까 99 이렇게 써주고 자, 순환마디를 이루지 않는 만큼 뒤에 0을 써주니까 자, 얘는 순환마디를 이루지 않지. 그래서 얘에다가 0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분자 구하기. 얘는 더 쉬워.
자, 전체 수에서 순환하지 않는 부분에 수를 뺀 값을 쓴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0.789, 자, 89에 닿다 이렇게 있어. 얘의 분자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분자, 자, 전체 수 789에서 몇을 빼? 순환하지 않는 부분의 수를 백값으로 써. 순환하지 않는 부분 몇이야? 7. 자, 그래서 얘는 7, 8, 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34번. 자, 다음은 순환소수 0.12 닷닷을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네모 박스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 얘들아, 지금 우리 0.12 닷닷을 X라고 둘 거야, X. 왜? X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X를 분수로 나타내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없애야 되는 부분 어디야? 0.12121111 여기 여기 이 부분 없애고 싶잖아. 그래서 양변에 몇을 곱하냐면은, 몇을 곱해야 다시 순환하는 소수점 부분이 순환하는 소수가 되겠어? 100을 곱해야지. 100을 곱하면 100X는 12.121111이고, 자, 100X가 12.121111 땡땡땡으로 나가고, 자, X가 0.121111 땡땡땡으로 나가니까 양변을 빼주면, 99X는 12가 되겠지. 왜? 뒤에 소수 있는 부분 이거 다 사라지게 만들어줬으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X는 99분의 12이고, 99분의 12 나왔죠. 자, 여기서 약분해주자. 3으로 약분하면 몇이야? 4고, 분자 4고, 분모 33. 그래서 여기에는 33분의 4가 들어가겠다. 자, 이해했나요? 자, 다음 36번. 자, X는 0.21 닷닷을 분수로 나타낼 때 다음 중 가장 편리한 식은? 자, X는 0.212121 땡땡땡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느 부분을 없애고 싶다고? 요 순환하는 부분을 없애고 싶다고. 소수점 부분을 없애고 싶으니까 X에다 몇 곱해요? 100을 곱하죠. 100X는 자, 21.212121 땡땡땡 이렇게 쓰고, 자, 그럼 X는 0.212121 땡땡땡 이렇게 쓰니까 양변 빼서 X값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편리한 식 몇 번? 2번. 100X-X가 가장 편리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1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순환소수 0.72땡을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A분의 B이래. 자, 아까 전에 1번 방식 썼잖아. 1번 방식 10의 거듭제곱으로 구하는 방식. 자, 이번에는 공식을 사용해서 한번 같이 구해볼까요? 자, 0.72 닷은 어떻게 쓸 수 있어? 분모부터 하자. 분모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순환하는 부분만큼 9를 쓰고, 그러면 하나니까 9분의,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부분 7, 이 개수만큼 뭐를 써줘야 돼? 0을 써주고 분의 90분의. 그럼 자, 전체 수를 쓰고,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부분을 빼주고,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90분의 65이고, 얘를 5로 약분하면, 자, 65를 5로 나누면 5, 15, 3. 자, 13. 분자 13이고, 분모는 5로 약분하면 1, 5, 48, 18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B는 13이고 A는 18이니까 A-B는 18-13, 5가 되겠죠. 자, 됐어요? 자, 45번.
자, 3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 더하기 1000분의 1 더하기 땡땡땡을 간단히 나타나면 a분의 1일 때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선생님 이 부분 먼저 볼게요. 자, 이 부분은 0.1 더하기 0.01 더하기 0.001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나갈 수, 이렇게 쓸 수 있지 얘들아. 그럼 얘는 0.1111 땡땡땡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0.1 닷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자, 얘를 분수로 표현하자면, 분수로 표현해. 왜 분수로 표현해? 지금 a분의 1을 구하고 싶잖아. 자, 분수로 표현하자면 먼저 순환하는 부분만큼 9를 써주고, 하나니까 9,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부분만큼 0을 써줘야 되는데 0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자, 그 다음에 전체 수 1을 써주고, 그 다음 순환하지 않는 부분만큼 빼줘야 되는데 뺄 게 없죠. 그래서 얘는 9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분의 1 곱하기 9분의 1이 a분의 1이래. 그럼 a는 몇이야? 27. 2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8번 기하분수 a분의 b를 소수로 나타냈는데 민수는 분모를 잘못 보아서 0.14 다수로 나타내고 정의는 분자를 잘못 보아서 1.5 다수로 나타내었다. 이때 a분의 b를 순환소수로 나타내어라. 자, 얘들아, 민수는 분모를 잘못 보았대. 그러면은 어떤 걸 잘 봤어? 분자는 잘 봤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은 자, 0.14의 분자를 14 다세 분자를 찾아야겠네. 분자를, 자, 분자를 찾으려면 분자 어떻게 해 얘들아? 14 써주고 전체수 써주고 순환하지 않는 부분의 숫자를 빼준다. 순환하지 않는 숫자 뭐야? 1이니까 빼기 1 해주면 13. 자,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정의는 분자를 잘못 보아서 1.5 다수로 나타내었대. 그럼 얘는 분모는 잘 봤겠네. 자, 그러면은 1.5 다수의 분모를 찾아보자. 분모. 자, 분모를 찾으면은 먼저 순환하는 부분만큼, 그러니까 순환마디 개수만큼 하나니까 9 써주고,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부분만큼 0을 써줘야 되는데 없죠. 자, 그래서 얘는 그냥 9분의 13. 자, 기하분수 a분의 b는 그래서 9분의 13이 되겠다. 자, 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래. 9분의 13을 순환소수로 나타내래. 자, 한번 가볼게요. 자, 9분의 13은 얘를 직접 나눠서 구하자. 나눠서. 자, 9, 13. 자, 하나 들어가고 9, 4, 9, 4, 36. 36, 4, 4, 36, 4. 그러면은 9분의 13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1.4 닷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 1.4 닷. 얘가 정답이 되겠다. 자, 다음 52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다음 중 순환소수 0.2353535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부터 가볼게. 순환마디는 3, 3, 3, 5다. 3, 5이다 맞는 얘기고, 자, x는 0.235 닷닷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맞는 얘기고,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분수로 한번 표현해볼까? 분수로 표현해보면은 순환하는 마디만큼, 순환하는 마디의 개수만큼 9를 써주고, 그럼 99 써주고, 뒤에 순환하지 않는 부분, 순환하지 않는 부분 어디야? 여기 요거만큼 0을 써주고, 그 다음에 235 써주고, 몇을 빼줘야 돼? 2를 빼줘야 되니까 얘는 몇이야? 990분의 233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999분의 235라고 한 거는 맞아 틀려?
틀리지. 정답 3번이고. 자, X는 유리수이다. 유리수 뭐야?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으면 유리수죠. 그래서 맞고. 자, 1000X-10X를 이용하여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다가 묘곱해. 첫 번째 방법 사용하면 1000X 몇이야? 235.3535 땡땡땡 이렇게 나가고. 자, 10을 곱하면 10X는 2.353535 땡땡땡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이거 두 개 빼면은 어디가 사라져? 요렇게 여기가 사라지니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1000X-10X를 이용하여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53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0.347 닷닷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0.347 347 347 땡땡땡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347을 빼내면 자, 0.001 땡땡땡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는 347 곱하기 0.001 닷닷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자, 다음 30분의 19는 x 플러스 0.01 다실 때 x를 순환소수로 나타내어라. 자, 그러면은 30분의 19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보자.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냥 나눠버리는 거지 뭐. 30. 자, 0.3618 그러면은 10이고. 자, 그 다음에 339니까 9 10이고 또 9니까 3이고. 그러면은 30분의 19는 어떻게 표현한 거야? 0.63 닷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얘들아. 맞아요? 자, 0.63 닷 더하기 0.63 닷은 x 더하기 0.01 닷 이렇게 표현하니까 얘 좌변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0.63 닷 빼기 0.01 닷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는 0.62 닷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얘가 뭐야? x 됐어요? 자, 그래서 답은 0.62 닷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8번 다음 중 대소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174가 아니라 순한마디가 74니까 7474 땡땡땡 이렇게 나가고, 얘는 0.174 땡땡땡 이렇게 나가니까 어디를 봐야겠어? 어디를 봐야 돼? 요 부분이 누가 더 큰지를 봐야겠지. 근데 어디가 커? 7이 더 크지.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고. 자, 두 번째. 자, 3.8 닷을 한번 분수로 표현해 보자. 분수꼴로 표현해 보면 3.8 닷을 분수꼴로 표현해 보면 자, 순환하는 마디만큼 써주고 9를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전체 수를 써주고 순환하지 않는 부분 3, 얘 순환하지 않잖아, 얘를 빼주면 9분의 35 맞아 틀려? 맞죠. 자, 2분의 1은 0.55보다 당연히 크지. 얘는 뭐 볼 것도 없다. 얘는 0.555 땡땡땡이니까 얘는 0.55. 자, 4번 0.10 단. 자, 얘를 한번 분수꼴로 표현해볼까? 그러면은 자, 순환하는 마디만큼 써주고 자, 얘를 전체 수를 써주고 그 다음 순환하지 않는 부분을 써줘야 되는데 얘는 0이니까 99분의 10이 되겠고,
자, 얘는 몇이야? 11분의 1은 분자 분모의 9로 곱하면 99분의 9이죠. 근데 이쪽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돼야지. 반대로 돼야 되니까 얘가 정답.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자, 0.52 닷을 한번 분수꼴로 나타내 볼게요. 자, 0.52 닷은 자, 순환하는 마디만큼 9를 써주고 순환하지 않는 부분만큼 0을 써준 다음에 52 쓰고 몇 빼줘야 돼? 5 빼주면 90분의 몇이에요? 47 이렇게 되지. 오케이. 그러면은 90분의 47. 아, 이거보다 얘를 바꾸는 것보다 얘를 바꾸는 게 빠르겠다.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0.52 닷닷 이렇게 쓸 수 있지, 얘들아. 거꾸로니까. 그럼 얘는 0.525252 땡땡땡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0.5222 땡땡땡 얘랑 0.5252 땡땡 누가 더 커? 어디 보면 돼? 자, 여기 보면 되지. 여기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고 했으므로 자, 5번도 맞는 선지. 자, 59번 부등식 5분의 1 0.x 닷 3분의 1을 만족시키는 한자리 자연수 x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자, 0.x 닷은 뭐라고 쓸 수 있어? 9분의 x로 쓸 수 있지, 얘들아. 자, 그러면은 5분의 1, 9분의 x, 3분의 1이니까 밑에 걸 다 통일시켜주자, 밑에 걸. 밑에 있는 분모를 다 통일시켜주자. 최소 공배수가 몇이 되나 참 보니까 45 되겠다. 그러면은 45분의 9, 얘는 45분의 5x, 45분의 몇이야? 15.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9, 5x, 15이니까 x값이 될 수 있는 거, 자연수 x값이 될 수 있는 거, x 1 넣으면 돼, 안 돼? 1 안 되죠. 자, 2 넣으면 돼, 안 돼? 되죠. 3 넣으면 돼, 안 돼? 되죠. 왜? 15까지니까. 4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돼? 이 값이 20이 돼버리니까. 자, 그래서 자연수 x의 값 뭐뭐? 2 또는 3.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 61번 아, 유형 15번에 61번. 자, 순환수수 0.38땡에 어떤 자연수를 곱했더니 자연수가 되었다. 이때 곱해야 할 가장 작은 자연수. 자, 얘를 먼저 분수꼴로 표현해보자. 왜? 분수꼴로 표현하면 어떤 자연수를 곱해야 될지 딱 보이니까. 왜? 분모만 없애주면 자연수가 되잖아. 자, 그래서 얘를 분수꼴로 나타내면 먼저 순환하는 부분만큼 개수만큼 9를 써주고, 그 다음 순환하지 않는 부분만큼 0을 써주라 했으니까 0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38-3 이렇게 써줄 수 있지. 얘는 90분의 35. 자, 90분의 35를 기하분수로 한번 나타내보자.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5로 나눌 수 있겠다. 90을 5로 나누면 1, 5, 48. 얘는 18분의 7 이렇게 쓸 수 있지. 양변을 분자분모를 5로 약분한 거야. 그래서 18분의 7 곱하기 자연수가 어떤 자연수래. 자, 몇이 최소가 몇이야? 18이겠지. 왜? 18 곱하기 7, 아, 18분의 7 곱하기 18은 몇이야? 7이니까. 이때 곱해야 할 가장 작은 수는 자연수는 18. 이렇게 되겠다. 자, 65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순환소수 중, 자, 1번부터 순환소수 중에서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아니죠. 순환하는 소수는 무조건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지.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유리수라는 거죠. 자, 유리수는
모두 유한소수로 표현할 수 있다. 아니죠. 왜? 발레가 뭐가 있어? 유한하지 않은 소수인데도 유리수가 있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분수꼴로 바꿔왔잖아. 순환소수 중에. 그지? 자, 분모의 소인수에 3이 있는 기하분수는 유한소수가 될 수 없다. 자, 분모의 소인수에 3 곱하기 뭐 2 곱하기 5분의 뭐 x, 얘가 유한소수. 유한소수가 되려면 x는 뭐 해야 돼? 3의 배수여야 되잖아. 왜? 유한소수가 되려면 2 또는 5로만 분모의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분모의 3이 있는 기하분수는 유한소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 3번. 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우리가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자, 무한소수는 모두 순환소수이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있었죠. 그래서 정답 3번. 자, 자, 레벨 3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23번 한자리 자연수 A1 더하기 55분의 41은 10분의 A1 더하기 10의 제곱분의 A2 더하기 10의 3승분의 A3 더하기 땡땡땡 10의 n승분의 an일 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21까지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0.a1 더하기 0.0a2 더하기 0.0a00a3 더하기 땡땡땡 0.00 이게 n개 있고 a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맞죠? 자, 그러면은 얘는 0.a1, a2, a3, a4, 땡땡땡, a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땡땡땡.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55분의 41이 어떻게 생긴 소수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자, 그러면은 자, 55를 자, 41을 55로 나누면 자, 0. 자, 7 써주면 55 곱하기 7은 75, 35, 3, 42, 42인데 75, 35, 35니까 385. 자, 그러면은 385 0 써주고 얘 빼주면 5, 0, 25, 25가 되고 25에 또 몇 들어갈 수 있을까? 4 들어갈 수 있지. 4, 4 들어가면은 55 곱하기 4, 4, 5, 20, 4, 5, 20 하면은 220. 자, 220. 그럼 또 30 나오고, 30은 몇 써줄 수 있어? 5 써줄 수 있지. 5. 5 써주면, 자, 55 곱하기 5니까, 5, 5, 25, 5, 5, 25니까 275. 자, 275 이렇게 써주면 25. 자, 25 또 나왔으니까 아까처럼 4, 5, 4, 5 이렇게 반복되겠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얘는 0.745 닷닷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그러면은 A1은 7이고 A2는 몇이야? A2는 몇이야? 4고 A3는 몇이야? 5지. 자, 그 다음에 A4는 몇이야? 4고 A5는 5고 땡땡땡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은 정리해볼게. 자, 홀수항 홀수항은 자, 1을 뺀 홀수항, 1을 뺀 홀수항은 전부 다 5이고 자, 짝수항, 짝수항은 몇이야? 4니까
자, A1부터 A21까지 홀수항 몇 개고 짝수항 몇 개인지 봐야겠네. A1 빼고. 자, 왜냐면 A1은 7이니까 얘는 좀 특별하니까. 자, 그러면은 A2부터 A20까지 짝수항 몇 개야? 10개지. 그 다음에 A3부터 A21까지 짝수항 몇 개야? 3, 5, 7, 9, 11, 13, 15, 17, 19, 21 얘도 10개지.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A1부터 A21까지 더해야 되니까 7 더하기 짝수항 몇 개야? 4 곱하기 10 더하기 홀수항 몇 개야? 10개니까 5 곱하기 10이 되겠다. 자, 정답은 7 더하기 40 더하기 50. 자, 얘는 97. 정답 97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자,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X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여라. 자, 분수 44분의 X는 정수가 아니다. 정수가 아니래. 그러면은 정수가 아니니까 X는 44의 배수는 안 되겠네. 자, 분수 44분의 X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이다. 자, 44 소인수 분해볼까? 2, 22, 2, 11. 자, 2의 제곱 곱하기 11. 이게 44래. 그러면은 우리 지금 유한소수가 되려면은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에 2 또는 5 빼고의 인수를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은 X는 11의 배수. 자, 11의 배수로. 왜? 44분의 X가 유한소수가 돼야 되는데 44분의 X를 다시 표현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11분의 X니까 이 11이 사라져줘야 되잖아. 자, 근데 X가 11의 배수래. X가 44의 배수는 또 안 된대. 자, 그러면은 구해보면은 X 11 돼야 안 돼. 이 범위 안에 11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11. 자, 22, 33, 44 돼 안 돼? 44 안 되죠. 왜? 정수 44분의 X가 정수가 아니니까. 자, 55 돼 안 돼? 되고 66, 77, 88 돼 안 돼? 안 되지. 왜? 44의 배수이니까. 99 돼 안 돼? 되죠. 그래서 1, 2, 3, 4, 5, 6, 7 7개가 되겠습니다. 자, 25번. 자, 0.ab 닷닷 더하기 0.ba 닷닷은 0.8 닷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ab는 10보다 작은 짝수이다. 자, 이때 0.ab 닷닷 마이너스 0.ba 닷닷을 순환소수로 나타내어라. 자, 0.ab 닷닷 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99분의 a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아니지, 99분의 10a 더하기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맞지? 왜? AB의 값을 더해준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부분 빼는, 순환하지 않는 부분 없잖아. 자, 0.BA 닷닷은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99분의 10B 플러스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9분의 8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99분의 10A 더하기 B 더하기 99분의 10b 더하기 a 얘가 몇이래? 9분의 8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양변에 9를 곱하면 자, 11분의 11a 더하기 11b 얘가 몇이야? 8 맞아요? 자, 그러면은 11 다 약분되고 a 플러스 b가 몇이야?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근데
자연수 AB는 10보다 작은 짝수이고 A가 B보다 크니까 8을 소유수 분해하면 두 개의 짝수의 곱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4 곱하기 2 또는 8 곱하기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근데 짝수라고 했으니까 A, B 둘 다 짝수라고 했으니까 8은 4 곱하기 2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A는 4이고 B는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써주면 99분의 10a- 더하기 b-99분의 10b-더하기 b이니까 10b-더하기 a이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해줘. 대입해주면 99분의 a가 4고 b가 2니까 a4 그러면은 42-99분의 20 더하기 4니까 24.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써주면 99분의 42-24 8 3 18 아니다 맞지. 자, 그래서 얘는 99분의 18 이렇게 아이고 선생님 어디서 계산 잘못했는데 여기 42가 아니라 62 있더라. 62. 자, 그래서 62-24는 8 5 3 38. 38이니까 99분의 38은 38 38이 아니라 30 자, 60 잠깐만. 선생님 왜 계산이 안 되지? 아, 여기도 틀렸네. 여기도 26이네요. 아, 선생님 계산 실수해서 미안하다. 선생님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62에서 26을 빼주니까 6, 5, 3. 자, 99분의 36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0.36 닷닷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0.36 닷닷 얘가 정답이 돼. 얘들아, 여기까지고 우리 다음 주에 대면할 거니까